안녕하세요. 텍사스의 왕눈이 MC 아로미 리얼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대신 구경만 해볼게요. 네,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집을 구경만 해볼까요? 일단 저희가 요즘 트렌드에 맞춘 네.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 집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관이 있는 집입니다. 미디어룸. 예, 미디어룸이 있는 영화관이 있는 집.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보시죠. 네. 자,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하이. Is it okay filming? Thank you. 아,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스터디인가요? 네, 서재가 되는 거죠. 스터디. 아, 여기 스터디. 아,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현관에서 쭉 들어가는데요. 네. 오. 지금 왼쪽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게스트 화장실이 될 수가 있고요. 아, 게스트 화장실. 네네. 잠깐 볼게요. 네. 그리고 서재를 손님 방으로 꾸밀 수 있는 옵션입니다. 네. 그리고 아, 예쁜 소녀가 있네요. 자, 여기 와, 나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지금 다이닝이에요. 다이닝 룸이 포멀 다이닝 룸이 되는 거죠. 손님들 오시거나 매일매일 쓰는 공간은 아니고요. 아, 창문이 다 이렇게 길어가지고 높으니까 진짜 예쁘네요. 굉장히 밝은 채광이 잘 되는 오픈 플로어플랜이에요. 예, 여기 지금 2층으로 가는 계단. 지금 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 2층이랑 연결이 돼 있구나. 자, 들어가 보시죠. 네. 와, 어머, 주방이 이렇게 오픈돼 있네요. 예, 꿈의 주방. 요즘은 꿈의 주방. 꿈의 주방. 요즘은 이제 같이 인터랙트를 할 수 있게 설거지를 하면서도 사람들하고 같이 교재 나누려고 이렇게 오픈했어요. 야, 진짜 넓어 보인다. 와. 아,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확 트이는구나, 이리로 위로요. 네, 천장으로 이제 창문을 내서 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 예. 저 바깥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여기 지금 왼쪽으로 가니까 지금 방인데, 여기 지금 마스터룸 되겠죠. 마스터룸이요? 네네. 예. 아, 들어가자마자 지금 화장실 있네요. 네. 화장실이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넓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말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여기 이 모델룸의 특징은요. 네. 요즘에 유행이 이 프리스탠딩 터브예요. 이게 갑자기 그냥 욕조가 그냥 튀어나온 듯한. 네, 보시기에는 그냥 약간 뭘 좀 덩그러니 갖다 얹어놓은 것 같아요. 네, 예, 좀 그런데. 네,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주쿠지 텁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막 스파 할 수 있는 그런 걸 선호했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프리스탠딩 텁이 더 업그레이드고요. 아, 이게 이유는, 더 비싸요? 네, 이게 더 비싸고 그거는 너무 속을 썩여요. 망가지고 곰팡이가 쓰고 관에 막 막혀가지고 그거를 선호하지 않고요. 이제 손님들이 제일 엘레강스해 보이게 이렇게 프리스탠딩 터블을 얹는 것이 옵션이고요. 또한 이 샤워도 지금 네. 보시다시피 이게 프레임리스 글라스잖아요. 이게 아, 프레임이 없다. 아. 네, 그래서 프레임리스 글라스에 언더마운트 타일로 해서 이게 한 계단 떨어져요. 물이. 아, 진짜네. 여기 약간 낮으네요. 더. 이게. 예. 저희가 어쩔 때는 막 물이 이렇게 샤워해서 열면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것도 있고. 센스 있다. 예, 이렇게 타일로 넣는 것도 업그레이드. 아, 이렇게 한 칸 네. 내려온 듯한 느낌? 네. 그리고 나는 이거 의자 만들 걸, 이거 의자 너무 편해 보여요. 네, 세팅벤치도 네.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 프레임리스 글라스만 해도 한 1800불? 오. 업그레이드.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안방으로 들어가 볼까? 오, 안방. 오, 와. 자, 이렇게 한쪽에는 거울을 해놓고 안방에 그리고 포인트 벽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큰 창문이 있고요. 이쪽에는 TV. 앗! 보석이다. 지금은 잠깐 훑으면서 네. 저희가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세하게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제 그냥 아침에 그냥 브렉퍼스트 먹는 데인가 봐요. 네, 여기 식구가 많은 분들은 이 공간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네. 주방에 이렇게 아일랜드가 크게 잡혀 있으면 여기다가 또 이제 바스툴을 놓고 아, 그렇죠. 여기서 먹어도 되겠네요. 네. 아르미 쌤, 저는 사실 이
부엌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마음에 들죠,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 주부들이 원하는 공간이에요. This is a dream kitchen. 왜냐면 예. 이 아일랜드 자체가 지금 업그레이드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보통 기본 아일랜드에 거의 두 배가 들어가고요. 아~ 이 밑에 또 수납 공간이 따로 있어서 아~ 엄청 공간이 들어가요. 수납을 아래에서 또? 네, 이 밑에 이쪽에 아~ 캐비닛이 빌트인이 돼 있어서 이 안에 이제 보시면 아, 이 아래까지 네, 네, 우리 집은 이런 거 없거든요. 네, 수납을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좋다. 네, 그래서 요거가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이렇게 이 에이프렌 싱크라 그래서 네. 이게 또 엄청난 업그레이드예요. 이거는 처음 봤는데 저도. 네, 보통은 이 그라나이트 안에 싱크대가 얹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에이프런 싱크가 이게 3,000불이에요. 하, 이 포션. 아, 이게 좀 비싸서 그렇지 네. 참 이쁘네요. 네, 이제 앞치마 같다고 해가지고 아, 에이프런 싱크. 아, 이게 네. 에이프런. 아, 네. 그런 뜻이구나. 네. 굉장히 오픈이라서 예. 이 집의 솔직히 메인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디자이너가 주방부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주부들이 오면 참 좋아하겠어요 진짜. 네. 드림 키친. 네, 저 예. 손님들도 이것 때문에 두 분이나 이 똑같은 부담을 지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지금 테라스로 나가볼게요. 네, 이렇게 통유리도 옵션이에요. 아, 통유리로 네, 시원하게. 네, 네. 아, 옆으로 지금 슬라이딩 도어가 돼 있네요. 네. 이것도 옵션이 들어갔고요. 그냥 문 한 짝. 네. 옵션이 돼. 야드는 이제 새 집들은 많이 야드 공간을 주지 않아요. 아, 네, 야드가 네. 좀 작은 편이군요. 왜냐하면 여기. 디벨로퍼들이 들어올 때 네. 이미 땅값이 오른 동네이기 때문에 야드를 되게 작게 아. 네, 쪼개서 한 채라도 더 늘리려고 해서 이제 야드는 그냥 아담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그늘이 지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LED 라이트도 있고 팬도 있어서 아. 네, 햇빛을 막으면서 좀. 여기 저녁에 나와서 오선도선 얘기하면서 좋네요. 네.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예. 예. 계단이 이렇게 나무로 우드로 되어 있고요. 네. 2층도 다 이렇게 우드로 깔려 있네요. 이것 또한 업그레이드예요. 아, 이게 다 업그레이드. 예, 예. 기본은 카펫입니다. 자, 2층 구조는 저쪽에 딸방, 그리고 이쪽에 아들방, 그리고 중앙에 미디어 룸과 거실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 집의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집을 지을 때 옵션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영화관인데. 오, 드르륵 열리네. 네. 아. 여기가 미디어 룸. 아, 오, 아늑하고 좋은데요. 와. 서라운드 스피커까지 다 달아 놓고. 아, 여기에 이렇게 스피커도 있고. 그 옵션으로 이제 프로젝터를 달고 싶은 분들은 저기다 프로젝터. 아. 야, 이렇게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면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와. 예쁜 공주방. 공주방에 넣어 화장실이 네 있습니다. 아, 핑크로 또 빨강색으로 꾸며놨네요. 자, 이번에는 2층에 있는 아들방을 좀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아, 화장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오. 요즘은 이렇게 포인트 타일로 멋을 내네요. 아, 이쁘다. 특이해요. 화장실. 자, 방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깔끔한데요. 아, 청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아유, 이렇게 데코레이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지금 예, 동물 모양의 액자도 걸어놓고 철제 베드도 네, 해놨습니다. 아, 정리 잘 돼 있네. 자, 그리고 클로젯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네, 이제 이 집이 한 3,800 스쿼트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집들은 양쪽 이렇게 레일이 뚫려 있지 않아요. 아, 요쪽이랑 실밥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이쪽 계단 또한 여기다 다 막혀 있는데 지금 이 양쪽 다 뚫렸는데. 네, 근데 이 집은 이거를 옵션으로 뚫은 거예요. 이렇게 요즘 뚫어요? 이렇게 레일을 뚫는 게 한 6,800불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요. 근데 훨씬 밝고 아. 좀 이렇게 공간 활용을 더 하기 위해서. 아. 애들 부를 때 좋을 것 같아요. 미니야 밥 먹어 뭐 이런 거. 네, 그죠? 네. 예. 자, 저희 조카 우리 미니도 집 구경을 지금 재밌게 했는데 자, 점수를 적어 주세요. 오! 90점. 오! 높은 점수예요. 이유는? 아, 수영장이 없어서. 마이너스 10점은 수영장이 없어. 그러면 수영장 있으면
와,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제일 예쁜 곳은 어디였어요? 화장실. 아, 화장실 예뻤어요. 아, 이모랑 똑같네.